공식에 집어넣으면 훨씬 이게 와닿더라고요.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더 나지 않을까 싶네요. 첫 번째 항상 이렇게 누가 감사 표시를 해라. 소감 한마디 하라면 첫 번째 감사에 대한 감사. 예. 만약에 내가 어디 회사다. 그럼 회사 사장님에 대한 감사. 우리 가족끼리 어디 여행을 간다. 그 뭡니까? 부모에 대한 감사. 행사를 개최해준 그 대표자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해라 이 말입니다.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고용부님한테 정말 감사합니다. 이런 대한 해결을 많이 들으셔서 이렇게. 그러면 아마 그 한마디에 그 사람 물어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두 번째입니다. 내용 중 한두 가지, 두 번째. 뭐라고요? 내용 중 한두 가지. 두리부실하게 하는 것보다 꼭 내가 교육받은 것 중에 이게 나도 너무 와닿다. 맞다. 오늘 교육받은 것 중에 꼭 집었어. 근데 만약 어떤 분들은요, 그게 본인한테 와닿지 않았는데, 저분 저거 와닿다고 해?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참고해봐야 돼. 이런 또 생각이 있잖아요.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, 그 강사한테 꼭 집어서 그 내용 중 한두 가지 꼭 꺼내라 이 말이죠. 정말. 네.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. 박수 유도. 오늘 정말 저희한테 감동적인 강의신 조중무 강사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정말 이 행사를 정말 저희들한테 소중한 이 행사를 만들어준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, 정리할게요. 첫 번째 뭐라고요? 네. 그 행사를 주최해준 분한테 감사 표시. 그 다음에 내 용종 한두마디를 해주고 난 다음에 꼭 마지막에 그분한테 박수를 이렇게 주시면 아마 그 소감했던 그 사람이 빛나지 않을까. 뭐 이런 이야기 보면서 혹시 뒤에 계신 분 다 앞으로 나오세요. 조정원 원장님 나오시고